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감투 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사원장, 뭐 도지사, 뭐 이 검찰청, 이렇게 감투 붙은 사람들을 요새 사람들이 좀 싫어한다는 거예요. 배지 많이 붙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그 왜 그랬나? 국민이 감투를 싫어한다. 감투를 이용하고 있다. 감시하는 국민, 허경영 같은 새로운 사람이 기어나와서 정치권 밖에서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제발 이제 정치권 밖에서 뭐가 나와야 이걸 바꾸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보낼 수 있나? 안녕하세요. 라니스타일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성대 예비 후보들은 다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허경영 총재님만 쏙 뺐더라고요. 여야 무소속 및 보수 야권까지 전부 다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왜 허경 총재님은 빼버리고 여론조사 하나요?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여론조사를 국민들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선 후보에 등록된 후보와 앞으로 예정된 예비 후보들까지도 다 나왔는데 당연히 허경 총재님도 예비 후보니까 여론조사에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해야 공정한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누가 대선 후보에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도 지들끼리 하고 TV 토론도 지들끼리 하고 이것부터가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지들끼리만 하는 여론조사는 무효예요. 국가행정당 예비후보 허경 총재님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하나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공정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분을 원하는지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여당, 야당은 밑에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허경영 그래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네. 15대 대선 출마, 17대 대선 출마. 이제 요번에 몇 대요? 20대 대선 출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20대 뭐 대선 당선 뭐 이렇게 되겠지? 경력이.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감투 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사원장, 뭐 도지사, 뭐 이 검찰청 이렇게 감투 붙은 사람들을 요새 사람들이 좀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뽑을 때 감투 붙은 사람 아니지. 대변인 감투 붙은 사람 아니지. 배지 많이 붙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그 왜 그랬나? 국민이 감투를 싫어한다. 감투를 이용하고 있다. 감시하는 국민, 허경영 같은 새로운 사람이 기어나와서 정치권 밖에서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제발 이제 정치권 밖에서 뭐가 나와야 이걸 바꾸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보낼 수 있나? 거의 센 사람들이야. 거기 허경영이를 넣어놨네. 이거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요 밑에 댓글 한번 보자. 댓글 한번 보자고. 이제 투표하고 있지? 누가 마음에 드냈더니 잡아요. 이 댓글이 99%가 허경영 이야기야. 허경영 대통령이 우리나라 낙원이 된다. 난 허경영, 나도 허경영. 요즘엔 허경영이 대세인가 보다. 열강이 대통령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허경영 총재님이 답이다. 대통령은 허경영, 정책도 허경영 최고죠. 아주 애들이 날카로워요. 정책 허경영 맞아 맞아. 또 뭐야? 국민 삶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허경영 뿐이던데 당연 허경영이지. 허경영이 답이다. 허경영. 허경영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댓글을 달질 않아. 나를 왜 여론조사에서 안 넣어주노? 이 정도인데. 이 잘 봐요. 국민 배당 한번 받아보고 죽어도 죽자. 국민 배당 한번 받고 죽겠대? 이게 진짜 민심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자, 이 나라 구국할 자 허경영 대통령 신정시대 연다. 허경영 33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허경영이 대통령이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 받은 자들은 기름 부었던 자 허경영의 심판을 받은 만 남았군요.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요. 뭐 이런 말이지. 암세포는 혁명으로 도려내야 한다. 이건 누구 지지자야? 허경영 지지자지. 허경영. 나도 허경영.
대한민국의 선두자 주역으로 이 시대를 위해 하늘에서 준비되고 불로 연단되어 온 허경영에게 참 우리가 지어내기도 어려운 말들이야. 정말 허경영 20대 대통령, 허경영이 답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되셔야 우리가 산다. 나도 허경영. H 기억 영 허경영. 영어 H Z P 업은 홍준표야, 그지? 결과 궁금하네. 좌파 뽑아도 L H, 우파 뽑아도 L H. 답은 역시 허경영. 아주. 그다음에 당연히 허경영이지. 뻔한 질문하노. 그 다른 제 기성정치들 전부 쓰레기 새끼들임. 대경영. 아, 이름도 멋있네, 대경영. 삼삼정책, 허경영 대통령 나라 살린다. 허경영이 답이다. 허경영이 답이지. 허경영이 빼고 죄다 부역자 새끼들이노. 원조 맛집 허경영 삼삼정책 집덕 해볼 때 되지 않았나? 허경영 대통령 기자. 답 없네. 허경영 대통령의 국민이 산다. 당파를 초월해서 허경영으로 간다. 갓 허경영 만세. 올려봐. 기호 1번 허경영. 허경영 지지합니다. 갓 겨영. 허경영 라인 나우.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허경영. 당건 허경영. 이번에는 인물 보고 선택. 삼삼정책 원조 허경영. 허경영 뿐이다. 요즘은 허경영이 대세인가 보다. 오나가나 허경영 이야기가 울려 퍼지니 이미 20대 대통령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의 일인자가 바로 허경영인가 보다. 허경영이 답이 당갱. 허경영. 게임 오버. 다음 대선은 허경영만이 해답이다.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이. 기존 정치는 투표 혁명을 통하여 싹 갈아엎어야 나라가 산다. 얼마나 똑똑해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민심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거요? 아니야. 인터넷에 댓글들이야. 허경영은 여도 야도 아닌데요. 중산주의 허경영. 제발 기성정치인들 물러나게 하세요. 물러나가세요. 이제 어떤 정치인도 감당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말 잘한다. 어떤 정치인도 감당할 수 없대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천재적인 인물 허경영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지상낙원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믿고 맡겨봅시다. 뻔할 뻔이지. 원조 맛집 허경영 삼삼정책만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구하고도 남는 거 모르시나? 뭘 물어봐? 자기 20대 영이야. 이거 왜 안 나오노? 허경영 대통령 돼야 나라가 산다. 안 되면 망한다. 허경영 후보 삼정책만이 국민의 이 모든 답이 따질 게 없어요. 허경영을 빼고 누구를 지적한 거 있나? 여야에? 한 명도 이름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론이야, 여론. 근데 허경영 왜 여론조사 안 나오노? 지금 뭐 하고 있노? 언론사들. 아, 이 정도면 나도 여론조사 꼴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맞아, 안 맞아요? 나도 찍어볼래.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음. 허경영이 대세. 진정으로 나라 살리고 싶은 허경영. 나라 망하게 하려면 여야 후보. 아주 애들이 잘하네. 오직 허경영이 희망이다. 허경영 라인 나오. 허경영 만세. 허경영 만세. 어서 모시자. 세계 황제로. 허허. 이만한 사람이 조선팔도에 없어요. 경제를 모르나 세상 이치를 모르나 영원히 해도 우리에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내가 놀라운 것은 내를 딱 띄우잖아. 그 후보들이 지금 10명이 나왔어.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없다는 거야. 댓글에. 아예 달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 후보는 전부 허경영판이야. 이렇게 민심이 돌아가면 뻔한 거 아니야? 국민이 이미 아 저것들 해서는 안 돼. 이제 허경영이 저거 한번 나와야 돼. 요 소리를 지금 돌아다녀. 이 젊은이들인지 모르지만은 100% 허경영 이야기야. 영상 잘 보셨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분을 원한다는 겁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제 신물이 난 거죠. 하도 속아서 이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후보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줄 것 같나요? 여러분들 빚 갚아주겠다는 분 있나요? 노후 빈곤 문제 저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 없다고 난린데 일자리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저기 나온 분들 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장 여러분들 삶에 바로 보탬이 될 것 같나요? 아무도 없어요. 뚜렷한 정책도 재원 마련도 없어요. 저기에 나온 분들 중에 무엇으로 대통령 할 사람 있나요? 절대 없어요. 하지만 허경영 총재님은 33년 전부터 완벽하게 모든 게 준비된 분이십니다. 33정책은 온통 국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 33정책은 33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해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또한 33공약을 만든 허경영 총재님이 직접 하셔야 효력을 봅니다. 그 누구도 안 돼요. 부품만 가져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3정책을 만든 원조 창시자 허경영 총재님이 직접 운전을 해야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코로나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재원 마련이 있는 허경영 33정책만이 지금 이 나라와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33정책 원조 창시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누가 진정 국민들 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지 이제는 알아채셨나요?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올바른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은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 허경영 강연짤, 원조아 스튜디오, 국가혁명당 이렇게 다섯 개 채널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라니스타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